얘들아, 우리 이제 좀 할까? 야, 색이 달라진 느낌. 저희가 이번 미션에서 밧줄을 쓰게 됐는데요. 자기 자신을 잃고 지쳐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고장난 인형의 비유에서 표현하기 위해 과감하게 밧줄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진짜 해볼까? 열정의 냄새가 난다. 얘들아,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어? 네. 우리 한 번만. 고! 무대라고 생각하고 한번 최선까지. 네. 네. 나는 궁금한 게, 너네 여기서 그냥 떨어져도 괜찮아? 아니죠. 이대로는 나가면 진짜 안 될 것 같아. 연기도 없고 스킬도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소품 사용하는 건 좋아. 그 무언가 막고 있고. 근데 그 막은 거를 있잖아. 못 이겨내, 이렇게 해서는. 못 들어. 다른 팀들 파이널 올라가게 도와주는 그냥 서브 무대 보여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큰일 났다. 우리가 처음 K-POP 미션 때도 그렇게 했는데도 화를 안 내셨었고, 세븐도 우리가 직전까지 막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내셨었는데, 오늘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심각성을 더 느끼긴 했어요. 아, 이대로면 진짜 탈락할 수도 있겠다. 친구들도 확 이게 느낌이 오면 정말 본인들의 스타일로 잘 풀어낼 텐데 그게 안 온 게 너무 보였고. 아, 애들이 길을 잃었구나. 어떻게든 도움을 좀 줘야겠다. 한번 볼래? 네. 일단 인트로를 조금 바꾸면 좋겠다. 화려하게. 인스트루멘탈 들어보면 너네가 되게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게 많아. 사람들이 안 들리는 박자를 너네가 들리게 해줘야 되는데 다 가사에 맞추니까 이미 가사는 사람들이 되게 익숙하거든? 그러니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 이 나가는 구성은 되게 좋거든? 네가 여기서 뭔가 연기를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아. 손만 얹기에는 덜 보여주는 느낌? 약간 완전 이겼어요. 이렇게까지 수정을 많이 해야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갈아엎어야 될 것 같아. 이미지를 갈아엎을까? 나는 있잖아, 실력도 중요한데 니네가 다섯 팀이 딱 섰을 때 쳐야 돼. 겁나 튀는 가발을 다 쓰고. 그게 이미지 변화 딱 주기에는 충분한 친구여서 가발이? 저는 굉장한 히든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확실히 이미지 변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상도 밀리고 스타일도 밀리고. 솔직히 처음에는 가발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마스터님들께서 가발을 꼭 써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계셔서 마스터님들을 전적으로 믿고 가발을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갈아엎었습니다. 많이 바뀔 거고 더 디벨롭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겁니다. 꼭. 저희 팀을 되게 최약체로 보는 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알바가 아니고요. IM을 이렇게 한다고? 얘네만 진짜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걸 좀 듣고 싶어요.